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.5% 증가했습니다. 무역 수지는 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억 3,600만 달러, 8.5% 증가한 실적입니다.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.2% 증가했고, 석유 제품과 무선 통신기기도 각각 6%, 10% 증가했습니다. 반면 수입액은 342억 3,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.6% 감소했습니다. 원유와 반도체 수입은 증가했으나 반도체 제조 장비와 승용차 수입이 감소한 원인입니다.